제일 중요한 게 재벽강인데 이 그냥 해도 돼. 아, 근데 이봐 필도 나. 이걸 보정시키려면 여러분 살짝 틀어야 돼. 살짝. 맞죠? 이래 되잖아. 어. 방금 안 되는 스크류였는데 내가 살짝 텄어요. 살짝 틀어도 그 나비 효과, 벽 돌리기, 씨발 전문 용어. 벽 돌리기 나비 나 벽 돌리기 가게 나비 효과. 그 조금 못 틀어내면서 벌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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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갖고 벽이 닿는다 말이야. 맞죠? 그걸 안 하고 그냥 쓰면 필드 필드 필드로 날아가. 근데 그걸 조금만 보존시키면 필드 벽 벽 뭐 이런 식으로. 어. 맞죠? 아, 이게 벽 돌리기를 내가 10년 동안 써본 느낌이야. 조금이라도 벽 돌리기 시 조금이라도 행을 치고 안 치고가 커. 그게 나비 효과가 있어. 기술마다 다 달라. 기술마다. 어. 안 틀어도 자동으로 벽으로 날아가는 기술이 있고, 조금이라도 틀면 잘라가는 기술이 있고, 조금으로 틀면 너무 벽으로 날아가는 기술. 이게 기술마다 다 달라.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틀어도 보정이 안 되는 기술이 있고, 대표적으로 짬법. 이건 틀어도 안 돼. 이건 조금 틀지 말고 확 틀어야 돼.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돼. 이거 살짝만 틀어. 근데 아니 너무 이거 막 확 틀어지잖아. 조금만 틀면 안 되고 확 틀어야 되는데 확 틀면 각도가 안 되면 또 안 돼. 이건 그냥 해도 돼. 맞죠? 그냥 해도 돼. 어, 이 정도 이건 확 틀어야 돼. 맞죠? 확 틀면 잘 되는 기술이야. 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벽 돌리기 안 될 리는 안 되는 가 이게 안 되는 각이거든. 근데 이거 확 틀어버리면 잘 돼 이게. 어, 이런 기술이 있어. 근데 이런 기술은 조금만 튼다고 보정이 안 돼. 확 틀어야 돼. 확 틀어서 확 돌려야 돼. 아시겠습니까?